자, 82번. 채무자 겸 소유자가 개인의 생 신청해서 내가 낙찰 받아도 허탕치는 경우가 비일비재 지금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있어요. 자, 이런 거요. 법원에서 경매들 앞인데 내가 아파트 살고 뭐 하는데 서울의 법무법인에서 막뭐 봉투 나옵니다. 봉투. 계약해서 나가기 싫으면은 내한테 연락해 주면은 1년 정도는 그냥 무상으로 공짜로 더 살고 가고 있도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럼 연락해 주면은 돈을 좀 주면은 지가 그런 조치를 하겠다. 그게 뭡니까 주로? 뭐 살권 아닙니다. 법무법인에서 막 문자 오는 거예요. 아 문자 이거 우체통에 날라와요. 우체통에 경매 들어가면은 소유자 집에 뭐지 날라와요. 경매 안 되면 계약하고 경매 들어왔는데 혹시 경매 치하 연결하고 싶다든지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또 1년 더 살고 싶으면은,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짜고 하고 싶으면은, 내한테 연락, 법무법인에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사면, 그럼 전화하죠, 여러분들. 함께 일을 하다가, 그러면은, 요거 신청, 어차피 빚이 많아서 기다리는 거니까, 개인의 생 신청을 해서, 하면은,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있죠? 채무자 겸 소유자, 김땡땡 씨가 이미 경매 절차 정시다. 자, 요런 거는, 거의 90%가 요겁니다. 개인의 신청인 거 해가지고 이제 지금도 3년이거든요. 3년만 갚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들한테 집을 하나 사줬더니 요놈이 또 인터넷 도박해갖고 3억짜리 아파트 난리 생겼어. 빚이 본게는 사채 대부까지 해서 막 6, 7억, 8억이 막 되는 거죠. 이 죽일 놈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럼 뭐 죽으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들 보고. 안 되죠. 그럼 방법은 개인의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하면은 7억, 8억이고 막 탕감이 되는 겁니다. 그 아파트도 물론 이제 난리지만은 자 그럴 때 개인 신청하고 이제 신청했다 고열하면 또 이제 경매를 정지해야 됩니다. 일단은 수도파라고는 정지 결정을 줍니다. 그럼 그거를 법원에 들라주면은 지금 그게 아닙니다. 지금 김 씨가 이미 경매 절차 정지 신청서 제출하는 것은요, 소유자가 제출하는 것은 아까 개인의 생 서류를 첨부했다. 지금 개인의 생 중이니까 좀 수도해도 자 그러면 수도 됩니다. 되는데. 그래서 변경된 거예요. 18에 3486. 자, 이거는 이제, 평리동 겁니다. 평리동이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낙찰을 받고 싶은데, 그죠? 자, 이 변경이 지금 몇 번째 지금 보면 변경이 네 번이 됐네. 2019년도부터. 이게 뭐고, 이거? 그죠? 이게 뭐, 3년? 뭐 이래. 그래서 문건 송달, 내역을 딱 누리보니까, 2019년도 안 하고. 또 뭐, 2019년. 은행에서, 뭐, 이제 집행에 돌아가고 뭐 난리네. 자, 이렇게 해서, 이 하다 보면, 이게 뭐, 중지, 이거 8월달이고. 자, 자부지간 이렇게 해서 어떨 때는 이게 뭐 2년 3년 가더라고. 또 어떤 사람이래요. 창원지방공 해놓고 다음에는 저게 통영 가서 통영 지분 부분 주소 옮기고 또 그것도 개인 또 신청 또 이러면서 또 이래 듣거든요. 또뭐 이상한 사람 되고 막 그래요. 자, 그래서 요런 게딱 보이면은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 저거는 경매 만약에 내가 지금 날짜가 이쯤 됐어요. 요거를 퍼뜩 봐서, 요건 아직 진행 안 됐고, 이쯤 내가 이제 경매 보고 있는데, 이게 들어왔어요. 이게 뭡니까, 뭐? 진행될까, 안 될까, 이거? 안 됩니다. 이? 또 낙찰이 돼도, 만약에 낙찰됐다 해도, 또 전화 옵니다. 그10% 찾아가 해서, 계좌님 전화 옵니다. 그러면, 나 고생해서 낙찰 또 우찌, 10명 붙었고 1등 됐는데 또 찾아가도 완전 김새삐죠? 보상금도 하나도 없고, 이런 나한테 억울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왜 그러면은 그거를 임차인조를 봐주느냐. 자, 81-1 봅니다. 82-1. 이거는 용인입니다. 용인. 용인인데 이게 보면은 요것도 지금 그래요. 2019년도에 소유자가 부동산 경매 이미 중지해달라 제출했어요. 그럼 2019년도에 이제 해가지고 지금 2022년도에 낙찰이 되고 하는 거 보니까 몇년 껐음 지금? 3년 껐죠? 3년. 꺾고 아파트는 배로 뛰고 3년 끄다 보니까
아파트는 뭐 8억짜리 아이가 이게 뭐뭐10뭐 2, 3억짜리 대비고 그렇습니다. 19에 10353 옵니다. 19에 10353. 자, 보세요. 이거 보면은 용인의 수지에 아주 좋은 아파트입니다. 좋은 아파트인데 낙찰이 경매가 2019년 됐다가 그죠? 낙찰이 되죠? 되고 누가 12억 주고 미납을 합니다. 그죠? 미납을 하죠. 너무 높게 써가지고 이 기분 안 나쁘죠? 나쁘죠? 2등은 10억 5천 썼는데 나는 12억 1100 썼어. 사모님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여기 딱 보면 1억 6천도 썼나? 2등은 1억 차이 났어. 기분 나쁘죠? 다시 먹는다. 많이 들어왔네. 자, 그 다음에는 또 떨어지니까 또 낙찰됩니다. 그때는 다시 이제 미납되어 놓으니까 이제 20% 내가 갖고 사니까 막 9억 6,700에 낙찰됩니다. 그죠? 되면서 이게 이제 움직이는데 하여튼 문구 송달력 보고 입찰할 때요. 보고 쭉 보다가 여기 딱 보이면은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게 또 어렵겠구나. 어디고? 2019년도 그몇 달이죠? 정지 평계. 아, 여기 있네. 2019년도 10월 달이네. 그래가지고 지금 2019년도 10월 달에 정지에다가 크고 경매는 언제 들어왔느냐? 2019년 5월 달에 경매 들어가고 지금 낙찰이 되고 이제 막 해가지고 겨우 이제 잔금 넣는 것이 2022년 3월 달이고 그럼 3년 끌었죠? 그럼 3년 살았고 무상 아닙니까? 무상. 그럼 뭐 여러 한 200만 원 법무법인의 그, 뭐, 그, 담당자들 그, 2, 300억 들어가면 주고, 걔네 신청하고, 2, 3년 살고, 또 아파트는 또 값이 또 뭐, 2, 3년 지났기에는 뭐, 거의 배에 비슷하게 또 올라가 삐고, 빚잔 채도 뭐, 종부를 한 거죠, 사실은. 이런 경우가 지금 가끔, 가끔 법원에서는, 그럼 이거를 왜 그러 놔두느냐. 자, 82-3 봅니다. 이걸 우리가 채무조정제, 채무조정제도.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개인의 세. 개인의 생, 개인 파산은 있어요. 개인의 생은 뭐냐, 그러면은, 아, 나 식당에 돈 벌러 갑니다. 250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170만 원은, 180만 원 1인 최저 생계비는 놔두고, 나머지만 한 3년 70만 원 갚아두면은, 빚이 5억이라도 땡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개인의 생이고, 개인 파산은, 나 무직입니다. 무직. 직업이 없어요. 그때 신청하는 거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쭉 보면은, 대상 채무가요, 개인의 생을 신청하면은 제한이 없다. 사채 포함하고 대부업 책, 사채, 개인비까지 100% 조정됩니다. 자, 그럼 뭐, 아들내미가 인터넷 도박해갖고 지금 뭐, 난리라 지금. 그래갖고 막, 사채 빌리고 직원한테 돈 빌리고 이래갖고 막, 그 좋은 회사 잡아놔더니 막, 지금 쫓겨놀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아들 살이 되겠죠. 그때 하는 것이 주로 개인의 생입니다.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애미는 특히 아들, 막 있는 애들. 그럼 개인 신청하면은, 걔가 또 대부업까지 막한 3천만 원 빌리기 있더라. 그죠? 아마 대부업 사채 된다면 안 되나요? 대부업도 다 돼요. 모든 개인 사채, 대부업체까지. 금액은 이제, 무담보는 5억, 담보 채권은 10억, 합계 15억 안 되는. 그럼 빚이 50억이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막한 5억 정도. 대부업 사치는 꽤나 한 5억 정도 아가 빚이지가 있더라. 그러면은 요거는, 신청하면 되고요. 그럼 기간은, 전에는 5년인데 3년으로 단축됐어요. 3년. 5년 요거는 2018년 6월달부터 단축합니다. 지금은 이제 3년 정도 내면은, 그만 한 달에, 너가 묵고 쓰고, 애가 둘이 있으면 뭐한 200만 되겠죠? 그래서 조금 남는 거, 차액만 3년 내면은 이제 끝내주는 걸로, 법원에서. 그걸 합법 제도했고요. 무직자는 파산 신청입니다. 파산, 개인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고. 주로는 요거 많이 합니다. 직장 다니는 애들 안 지키라고 부부가 됩니까? 그렇다면은, 그만, 그거는 자꾸 돈 주면 안 돼요. 자기들 딱 주면 안 되고, 그만, 딱 돈은 끊고, 개인의 신 신청하는데, 요, 주변에 법원에 많습니다. 이게 한 200만 원 주면은 다 합니다. 200만 원 주면은, 개인 신청서를 만들어서 딱 법원에 넣어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만약에 지가 이제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이제 한 1년 살고 하려고 하면은 법원도 신청하면 됩니다. 그죠? 그 서류를 경매인한테 갖다 주면은 정지를 시켜줍니다. 정지 시키는 거는 여기 이제 뒤에 있죠. 여기 이제 자료가 있죠. 법원의 조치는
매각이 이제 진행이 될때 들어온 게 있고, 또 경매하고 있는데 막 들어온 게 있겠죠? 결정, 매각 결정 일주일 이내 하는데 들어오면은 정지하고 매각을 불허가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낙찰자가 돈 넣고 지급할 때는 지급을 정지하고 대금을 주면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막이 구간별로 이그 주로가 경매는 정지되고 매각을 불허가시키는 이쪽입니다. 매각 불허가시키고 경매도 정식이 되고 막 짧게는 6개월 1년이고 길게는 2, 3년 깎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개인회생 신청을 많이 좀 하고 있는 실제입니다. 근데 뭐 빚이 많은 사람은 할수 없어요. 걔네 신청해서 그래서 다시 재개한 사람도 있고 자식들이 재개 안 하고 또 애미놈도 있고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자기들 이제 흐름이고 그래서 개인의 신청해도 된다. 이걸 우리가 채무조정 제도라고 부릅니다. 이럴 때는 이제 법원에 그럼 이거 낙찰받으면 이게 막 2년 3년 끈다 어떤 거 계속 그러면 이제 내가 낙찰받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게 법원에서 막10% 받아가세요. 그러면 입이 툭 그냥 바둑 갑니다. 그거는 아세요? 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자, 여기까지 하고 83번은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일한 물건이 아파트가 두 번째 되는 게 있어요. 지난번도 경매돼갖고 난리 쳤는데 또 경매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번째 이제 보고 있어요. 아파트 경매되는 거. 자, 그럴 때 이제 조심해야 될게 뭐냐 이겁니다. 자, 어떤 분이 저한테 쫓아왔어요. 이게. 그래서 2014년 사건, 2016년 사건에서 낙찰을 받은 분이에요. 2차 경매에서. 1차는 낙찰을 못 받았고, 자기가. 2차 때, 이제, 그때 자기가 보고 있으니까 이 눈에 띄어서 받았던 얘기죠. 16에 693 봅니다. 자, 여기 보면요. 거제시 상동동에, 아파트가 하나 나옵니다. 아파트가. 자, 아파트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낙찰받았대요. 얼마에? 81%. 적당히 받았대요. 잔금도 치렀대요. 치르고, 잔금을 치르고, 요거를 중개업소를 통해가지고 리모델링까지 임차인을 구해가지고 다 지금 막 한참 했고, 막다 그때 했대요. 임차인도 들어오고, 막 팔기도 되고, 이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죠. 아, 내가 1억 2,500에 받으면은, 요 임차인이 건전당보다도 빠르고 1억 2천을 줬으니까 대항력이 있는 거고 배당 순위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내가 1억 2,500에 받으면은, 잔금을 치면은, 그죠? 치면은 1억 2천짜리 배당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은행보다 새마을금고보다 빠른 1억 2천짜리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자, 그래서 돈이 이제 배당이 1억이 되면은, 아, 나는 이제 1억 2,500 내면 끝나는구나,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예상 배당표를 보면요. 이제 무료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 옥션원을 보면은 1억 2,500, 200 가지고, 이현숙 씨는 10원도 못 받고, 3만 끊고서 가져간다. 자, 이런 이상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예. 그 여러분들이 옥션을 보면 이렇게 이제 나타나니까 궁금을 하죠. 근데 원인은 이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수료를 해도 무료 사이트 보면 된다, 안 된다? 무료 사이트 요것밖에 없어요. 요것만 딱 있지, 요것만 딱 있지, 금액 그런 게안 나와요. 무슨 말이죠? 절대 우리한테 보지 마세요. 자, 근데 가끔 보면은 학원에 찾아오시는 분은 어디서 뽑아오는지 무료 사이트 들고 오더라고. 내가 그거 들고 오면 막 두고 차삽니다.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1억 2천을 이렇게 이제 이 사람도 옥션을 봤으면은 당연히 1억 2천이 인수가 있으니까 안 샀을 거라고. 알겠어요? 살 리가 없는데 샀다가 무료 사이트 보고. 자, 근데 결론이래요. 원래 요 경매를 옛날에 당한 사람이 지금 보니까 새마을금고 담보죄 빼갖고 이랬죠. 됐는데 요 사건을 봐야 돼요. 요 옛날 사건. 1차 경매. 자, 1차 경매도 이현숙이 나타났죠. 2차에서. 자, 요것도 눌리 보면은 이현숙 또 나타납니다. 자, 옛날에 2년 전에 2014년 사건에 1억 1800에 낙찰이 되는데
이게 낙태입니다. 그전 사건에 2년 전에 되는데 그때도 이현숙 씨가 또 있어요. 똑같은 그 사람이 있어요. 배당을 했어요. 이때도. 그럼 왜못 받았느냐? 이현숙 씨는 자 밑에 봅니다. 감유가 여러 명 들어오더라. 이거 뭡니까 이거? 임금 채권이죠. 자 통영 세무서가 압류가 있더라. 우리 국세 법정계 그거 배웠죠 국세. 그죠? 그러면은 얘들이 춤을 추면서 먼저 주소 가면은 이현숙 씨가 보다 군법이 빠르니까 무이 전입을 빨라도 국세 법정기일이 빠르다든지 임금 채권은 뭐 요거는 무조건 뭐 앞서는 거죠. 무조건 먼저 가자는 거고 국세 법정기일도 이 날짜보다 빠르다. 예, 예로 이게 좀 빠르다 그러면은 법정기일이 빠르다 그러면은 또 먼저 가자는 거죠. 15도 못 받아갔어요. 자 그래서 이현숙 씨의 확정 일자는 일회용 반창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번 써먹죠. 두 번째 경매 때 배당 요구해도 그거는 못 써먹습니다. 확정일자 효력이 없어요. 인수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때 못 받았으니까 2014년 사건에서 10원도 못 받았어. 이때 14년 사건에서 못 받았다. 근데 옥션은 그때 뭐라고 했나 보죠. 잘 모르니까 이때는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당연히 1억 1600을 받고 짜고 뭐 써놨다 그죠? 이현숙 씨가 받고 미수 금액은 300만이다. 이게 틀렸습니다. 여기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배웠죠 그죠? 감유 많이 있는 이거는 뭐라고요? 임금 채권. 임금 채권. 임금 채권. 그 다음에 세무서. 세무서 금액 요거 우리가 모르니까. 그죠? 법정기도 모르고 요보다 군번이 빠른 세무서가 있으면은 또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10원도 못 받아갔다. 자, 봤습니다. 그래서 2014년 사건에서는 10원도 못 받았어. 자, 그럼 2016년 사건에서는 그못 받아간 사람이 배당 요구를 두번 했다 해서 또 주느냐? 이거는 확정일자는 한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설정보다도 전이만 빠르고 요거는 대항력만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1억 2천이 선술합니다. 됐죠? 여러분들 주로 2차를 보고 있거든요. 주로. 아까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그죠? 낙찰받으면 안 되겠죠? 두개다 받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거를 2차 경매 때 요거를 꼭 누리보고 연숙 씨가 요 있는 이연숙 씨가 또 있었는지 옛날 경매에서 이름을 찾습니다. 두분 놓을 때는 좀 경계를 해야 돼요. 자,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요런 경우가 가끔 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1억 2,500에 받고, 아까 또 연숙이 아까 1억 2,000인가 또 물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나 뭐. 2억 4,500이죠? 큰일 났죠? 그죠?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1차 경매하고 2차 경매 때 여러분들이 혹시 낙찰을 받을 때 1차 경매 선순 임차인이 2차 경매에서 또 보이면은 인수만 발생하고 우선 변제권은 없다. 1차 경매 선순 임차인이 배당료를 했다 크면은 확정일자는 일회용 반창고이므로 2차 경매에서는 전입만 빠르고 인수만 생기고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자, 이런 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야기해도 넘어갑니다. 가는데 1년, 2년, 3년 지나면은 다 잊어버려요. 대부분 그래요. 잊어버립니다. 저는 강의를 계속 하기 때문에 기억을 꼭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문을 구하고 입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팽생원 수강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팽생원 아니면 나 전화 안 받습니다. 문자 와도 그냥 한번 넘어갑니다. 하도 바쁜데 뭐 전부 다 챙길 수 없어요. 몇천 명 되는 수강생들을.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관련 대법원 판결은 여기 있고요. 이거 보면 됩니다. 684번. 선순위 전세권자의 배당 요구에 정확한 권리 분석을 했습니까? 선순위 전세권자 그 세입자 소멸인지 인수인지. 자, 세입자가 전입신고도 하고 전세권도 했는데 미수 보증금은 인수가 아닌가? 자꾸 잘 봐야 됩니다. 자, 한번 봅니다. 19회 5200. 요것도 대법원까지 간 사건입니다.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답이 나온 겁니다. 한번 봅니다. 19회 5200. 그죠? 최근 사건입니다. 다행히, 그래도 최근에 아파트 올라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 잘 넘어왔습니다. 이거는.
자, 이런 거예요. 이거 보면 이제 막 쓰놔주게 제가 복사놔주죠. 이 쓰난 거는 다막 대본까지 올라오고 난리치는 이런 겁니다. 한번 간단하게. 자, 우리 어떤 분이 그제 아파트 샀어요. 몇 프로예요? 68%. 싸게 산다고 산 겁니다. 68% 샀어요. 68%에 샀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세입자가 이렇게 생겨요. 내가 만약에 그죠? 1억 2100에 낙찰을 받으면은 요 2억 2천 세입자 봅니다. 세입자를 잘 보니까 이 세입자는 성씨는 전입 확정도 하고 전세권도 같은 걸다 했습니다. 2억 2천을 다 해가지고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땡땡모치라고 부른다. 땡땡모치 뭔가 알죠? 연물다 연물다. 이런 사람을 전입 확정도 하고 그 바쁜 날에 법무사들 불러서 2억 2천만 원 전세권 해주세요. 이런 사람입니다. 등기소에 빨리 가셔가지고, 그리고 수수료도 한 150만 주고, 100만 주겠다. 한 100만 원 정도 주고, 법무사 불러서 주고, 동사무소 전입 확정도 하고, 또 경매가 들어가니까 배당 요구도 잘해주고, 일단요. 자, 그래서 옛날에 됐어요. 우리 얼마 전에 팔려면 해도, 아, 전세권 하셨네요. 요거를 우리가 말소 기준거리를 보겠습니다. 아, 전입을 하셨어요. 탁정일자고. 자, 그러면 전입은 전세권보다 늦기 때문에 요거는 경매를 이 사람이 전세권으로 경매를 신청하면요 이게 이제 경매가 이렇게 해서 이제 경매가 되면은 이 날짜보다 전입이 같거나 뒤가 되면은 요거는 소멸됩니다. 이 날짜보다 이게 전입이 같은 날이면 이거는 이제 하루 늦죠. 그러면 7월 1일 되니까 아 요거는 문제가 없고 지가 요가 배당료 했으니까. 그러면은 팔리는 것만 받고 1억 2100에서 그만 알아서 한 1억 한 800이나 1억 1800이나 받고 낙찰자는 인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배웠는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 그게 아니고요. 전세권도 하고 전입을 했다 그런 거는 이중장치된 거다. 그럼 이 사람이 요구하고 경매 넣어가지고 부족한 게 있으면은 이 전입일자가 감유보다는 좀 빠르니까 모지라는 거는 대항력 있고 미배당 보증금은 인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꿨어요, 그걸. 자, 그러다 보니까 인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옛날에 수료생들은 아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전입은 이거는 신경 쓸거 없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뒤에라도 그 뒤에 맞아 뒤에 이렇게 붙은 감유일자보다도 만약에 앞서면은 요거는 이중장치이기 때문에 2억 2천은 낙찰자가 100% 좌우지 무료된다. 이렇게 이제 법을 바꿉니다. 판례를. 여러분들도 이제, 자, 이런 거는 그래도 우리 옥션을 보면요. 대강 이 정도는 잡아내요. 이 정도는 잡아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옥션을 보고 이렇게 해서 답을 보고 이런 게 나타나면은 그냥, 아, 아니다. 그거. 전시공 설정을 짜고 전입이 같으면은 전입일자 그거는 무시하면 된다. 그거는 지 생각이고 중간에 판례가 바뀌고 요것도 이제 옥션원도 전문가 있거든요. 지도 계속 내처럼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잡아낸다고. 전산수 안 되면 다할수 없지만은.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아이고 옥션은 공부도 못 하고 이게 말소지 웃지 인수냐 이렇게 지 혼자 독단적으로 판결하면 안 된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항시 이런 게 보이면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존중해야 됩니다. 물어보고 예를 번복하려고 하면 내한테 물어보든지 이렇게 답을 잡아내야지. 그냥 마음대로 들러가면 안 돼. 이런 게 있으면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 결론 그래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세권도 하고 전입을 했을 때두 개의 장치를 가지고 있다. 그럼 요거로 달라 이거 달라겠겠죠? 그러면은 못 받았을 때는 100%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까 감유보다 전입일자 좀 빠르죠?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유고 늦으면 안 돼요. 감유보다 늦으면 안 되는데, 빨라서 그렇다. 자, 대원 판례는 이겁니다. 2010마 900결정.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요런 경우에, 자신의 지위를 강하기 위해서 전세권도 하고 전입신고 된 거지, 전세권 설정해갖고 그게 말소되라고 전입신고된 건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85번. 자, 건물만의 경매 낙찰 안 받습니다. 안 받는데
혹시 토지 소유자라 그러면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 자, 그러면 건물만 낙찰을 안 받는데, 이게 이제, 지금 요거 보면요. 땅이 용산구입니다. 용산구. 용산구니까 9,400이 5억에 떨어집니다. 서른 몇 명이 붙어가지고. 그럼 뭐 혜택이 있다 이 말이죠. 18에 1을 3.5입니다. 18에, 자, 근데 소유자가 요거 들었네.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지금 소송 오고 난립니다. 지금 보니까. 뺏겼다는 얘기죠. 18에 1을 3.5. 자, 낙찰을 받을 때 건물만 왔다. 우리는 안 받아요. 우리는 안 받아요. 안 받는데 딱 눌리보니까, 그죠? 눌리보니까 토지는 빠지고 건물만 사세요. 8,800평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옵니다. 나오니까 32명이 을시구나 하고 봤는데 결국은 5억 1,200에 이만큼 가치가 있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이제 뭐냐 그러니까 남산 밑에 가면은 이런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지하도 있고 1층 있고 2층 있고 옆에는 이게 무슨 가든인데 아주 유명한 남산에서 많이 끌어다니다가 오는 유명 가든입니다. 이게 가든이고 옆에 이게 이제 골목이 있고 내려가는 골목이 있고 자 이게 나왔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1, 2, 3층입니다. 1, 3층 이제가 있는데 요거 밑에 보면 땅이 누구 거냐? 땅이 누구 거냐? 이럴 때는 이제 눈을 한번 더 봐야 돼. 아이고, 이 지자체네. 이 국가 거네. 국가 땅이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불화를 만다든지 옆에 아까 그 건물이 한 20억에 팔리거든요. 20억. 옆에 조사해 보면은 20억, 23억에 팔리는 건물이니까 요것도 잘하면은 땅만 사들라 빼면은 이제 아주 대박이 날수 있고 또 재개발 용산에 요새 또 뜨잖아요 지금 그죠? 대통령 또 요새 뭐또다 옮겨가고 청와대가 또 옮겨갔으니까 막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낙찰됩니다. 그 됐는데 잔금을 넣으라 해가지고 놨는데 이놈은 또 소유자 쪽에서 또 서류를 닦아 넣습니다. 경매를 취하해달라 또 뭡니까? 아 여기 있네. 소유자가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이제 너무 이게 물건이 또 좋으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죠. 자 그거 내가 한 7억 살게 이런 사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또 소유자 쪽에서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빚이 내가 얼마 안거든요. 이렇게 갖고 주고 뭐 요거 한 요거 2억 2천 하고 요거 3억 하고 뭐 이러면 대강 꺼지는데 요 임차인까지 1억 9천도 해결되고 이렇게 해줄게 해주고도 당신 또 5천만 줄게 이러니까 그게 소개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뒷작업 해가지고 아나 채무 변제했다 그거 이제 이런 데 작업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느낌. 자 그래서 낙찰이 됐을 때 이럴 수 있어요. 뺏겼다 나 2등이야 2등 나는 얘로 너무 작게 썼네 나 5억 1,100에서는 뺏겼어. 근데 이 물건이 진짜 좋아요. 물건이. 내가 한 10억 주도 사도 괜찮은 거거든. 그러면 한 7억 주고 또 작업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빨리 하면 됩니다. 대출을 아, 안고, 누가 그거 알고. 뒷북 치는 거죠, 완전히. 뒤에서 작업해서 소유자 만나고 빚다 정리해주고 법원에는 설정이나 뭐 판결이 전부 다 꺼졌습니다. 그거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좀 시간이 좀 촉박하지만은 막 가능은 할수 있을 때다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건물만 놓으면 안 산다. 안 사는데 토지가 지자체 같으면 다시 검토를 잘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6번. 자, 낙찰을 받았는데, 아까 이런 건물만 낙찰 받으면 대출은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됩니다. 5,200에 자격 넣어야 되고, 요새 지금, DSR을 캐가지고 2억이 넘으면은 지금, 요번 달까지는 2억이고, 7월달부터는 1억입니다. 더 떨어져가지고. 1억 넘으면은 소득정리만 놓으면 대출 안 해줄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1억 넘으면은. 지금 그러면은 내가 낙찰을 받고 싶은데 뭐 받고 싶어요. 받고는 미리 물어볼 데 없느냐. 대출 한도를. 여러분, 거래은행에 전화하면은 알 필요가 안 해줄까?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잘 모르고 하니까 또 경매 잘 몰라요. 일반 은행에 막 전화해보면 자기 거래은행 농협에 전화해보면은 좀, 막, 그럽니다. 이게, 경매도 잘 모르는 사람 직원이 많아요. 대부분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 학원은
영남권만, 서울 사람은 전화하지 마세요. 영남권만 이쪽에다가 전화를 하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좀 받는다. 그 다음에 서울 사람들은 우리 학원에 835, 자료실이죠. 자료실에 162명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보면 됩니다. 자료실에 학원에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요 자료실을 눌러가지고 100, 찾기 힘들죠? 많이 써가지고. 그럼 이럴 때는 여기에다가 검색어에다가 대출 상담사 넣습니다. 대출 상담사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면 또잘 나올 거예요. 검색어에. 자, 그렇게 공매도 대출이 될까 있네. 발간도 전국 대출 상담사 162명 이게 엑셀 요 PDF 파일 있네. 그럼 요거 누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딱 이렇게 있습니다. 있죠? 요 보면은 이제 내한도 이어놨고 제가 작년 연말인가 이어놨습니다. 전국에 이렇게 막 이어놨어요. 보면 되겠죠? 안양이고, 인천이고, 그 다음에, 안양이 맞네, 그죠? 여정부, 평택, 천안, 대전, 대구, 부산, 창원, 이어놨네. 매함도 있는 거는 이어놨고. 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된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참, 묻기가 힘듭니다, 그죠? 근데 김현 잘 아니까, 퍼뜩 전화하면 자기도 퍼뜩 사건번호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퍼뜩 전화 주든지, 지금 손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전화 오면 또 그러잖아요. 그럼 사건 번호 메모해 놨다가 제가 전화한다 그러면 하겠죠. 자, 87번. 정부 정책에 따라서 소득 증명도 없는데 경락잔금 대출 한도 부족으로 잔금 납부가 어렵지 않은가? 2022년 1월 1일부터는 2억 초과, 7월 1일부터는 1억 초과 대출에서 DSR을 강력하게 증명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5까지 좀 올라갔는데 안 됩니다. 손은 못 대고로 금감원 하고 전부 다안 됩니다. 지금 괜히 올렸다가 부동산 또 가격 올리나면 옛날 또문 정부처럼 또 부동산 폭등 난리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래가지고 가계 부채도 많은데 그래서 이거 그대로 아마 가는가 봐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LTV가 문제가 아니고 DSR이 문제다 하면 DSR이. 그래서 이제 이게 대출에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더 쓰셔야 되겠고. 이제 은행마다 이제 시기마다 그렇거든요. 은행 대출을 팍 늘릴 때가 있고 팍 줄일 때가 있습니다. 줄일 때는 그거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서 막 쉽지 않아요. 그래서 DSR에 제외된 대출 오른쪽입니다. DSR에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전세자금 대출, 주택연금 대출 막 이런 것들은 빼주고 여러분들 만약에 마이너스 대출가 있다. 1억 가 있다. 이렇게 하면요. 은행에 아파트 나서봤는데 3억 되더라 그러면은 아 저기 다른 게 마이너스 대출 1억 있네요. 그거 뺍니다. 그럼 1억밖에 안 나와. 지금 현재는 1억이고 7월달 되면은 저기 마이너스 대출 1억 가지고 계시네. 대출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럼 소득증명 있으면은 또 주판 나가고 조금 더될 수가 있고 그럽니다. 그럼 가정주부도 아예 없죠, 그죠? 네 번째 가정주부다 그러면 아예 안 논다 소득증명이. 그러면 좀 문제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